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남극 4편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남극의 흥미진진한 이야기 오늘도 네. 저희에게 들려주실 우리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남극의 이제 그 두 도전자 이야기를 저희가 쭉 들어봤고요. 이제 오늘은 그때 막판에 이제 예고해 주신 대로 남극과 우리나라 예. 뭔가 좀 링크를 걸어 주신다고. 예. 뭐 그러니까 뭐 남극과 우리나라이기도 하고 사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재밌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주변에 계시는데 그래서 네. 뭐가 재밌어요? 그랬더니 전혀 뜻밖의 대답이 왔어요. 자꾸 비 오고 덥고 습하고 짜증나 죽겠는데 남극 생각만 해도 참 시원하고 아 생각만 해도 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참 중요하다라는 걸 새삼 느꼈고 또 한편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게 남극에 근데 도대체 왜 가요? 아, 남극을 왜 가냐? 네, 남극을 왜 가냐? 아.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 거기 남극 좀 찍으러 간다 이거는 뭐 납득이 되는데 지금 이제 여러 기지들이나 뭐 탐사 활동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가서 도대체 뭐예요? 뭐 이런 말씀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삶에 도움된 게 있나? 그렇죠 보면은. 근데 뭐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꼭 나오는 게 이제 남극에는 막 막대한 자원이 묻혀 있어요. 뭐 석유도 있고 석탄도 있고요. 뭐 많은 자원이 있지만 사실 그거 캐가지고 뭐 어디다 쓰겠습니까 보면은 있는 우리 지금. 앞바다에 묻혀 있는 석유도 지금 석유가 폭락으로 안 캐는 상황에서 보면, 네. 예. 오히려 그거보다는 남극이라는 동네는 좀 사람의 본능, 우리 인간의 본성, 호기심 이런 거를 좀 자극하는 어떤 창구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남극이란 대륙 자체가 사람한테 보면은 신기할 뿐만 아니고 이 남극에서 하는 활동들 여러 가지 이제 과학 활동 중에서 보면은 뭐 남극에 사는 펭귄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재밌는 것들은 이제 보면은 천문 관측. 아, 예, 우주를 탐사하는 역할을 할 때 남극 지역이 유리한 면들이 좀 있어요. 남극에서만 보이는 뭔가들이 많죠. 뭐 그런 것도 네. 있고요. 그다음에 남극 주변에는 아무 전파나 이런 게 없잖아요, 보면은. 아, 간섭이 없다. 한참 떨어져 있다 보니까 외계에서 들려오는 뭔가 이제 희미한 뭔가를 아, 전파도. 예, 이런 거를 확인하기에도 상당히 이제 좋은 이제 그런 위치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천문학자들이 남극에 가서 작업을 하는 경우들도 이제 종종 있고요 보면.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 지구를 위해를 뺑뺑 돌고 있는 인공위성들 중에서 또 이제 극으로 이렇게 네. 극과 극을 도는 궤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남극에 뭔가 있어야만 이제 이 머리 위를 지나갈 때 저놈이 제대로 지나가나 안 지나가나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아 위성이 그럼 그거 보고 자기 위치를 맞추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파악을 해야 되니까요. 밑에서 제대로 궤도에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만약에 못 올라갔으면 어떻게 하죠? 뭐 로켓을 다시 분사해가지고 조금 왼쪽, 조금 오른쪽, 뭐 더 위로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을 내려주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작업들도 이제 하고요. 실제로 이제 남극 같은 경우는 그 막대한 이제 얼음 무게 때문에 지난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얼음 자체가 그 뭐라고 그러죠? 얼음 밑에 호수가 있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신기한 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화성 이제 제 살아 생전에 아마 화성에 사람과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요즘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 그때 이제 화성에 갈 때 어떻게 보면은 그 연습하기 좋은 지역이 이 남극입니다 보면 또 네. 그러니까 뭐 드라이아이스 뭐 추운 지역도 있지만 남극에도 눈이 없는 지역이 있거든요 보면은 그런 지역은 춥고 뭐 이런 기후 자체가 산소가 있다는 거 빼고 나면 남극이랑 네. 상당히 비슷하니까 그런 데 가서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보면 그래서 어쨌거나 남극은 뭐 사람한테는 참 본성이죠. 사람들은 호기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고 뭐 다른 것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야 어떻게 사람이 저기까지 갔지? 남극까지? 뭐 남극뿐만 아니고 사실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처음에 등장해가지고 중동을 거쳐가지고 유럽 그다음에 쭉 시베리아를 지나가지고 미주 대륙으로 넘어갔는데 아니 여름엔 여름철에만 사람들이 시베리아 대륙을 지나갔을 일 만무하고 분명히 겨울철에도 저기 지나갔을 텐데. 그 추운 곳에 뭐가 있다고 동쪽으로 간 걸 보면 사람들한테는 알 수 없는 뭔가 DNA 안에 이제 그런 호기심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쫓겨서 간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사실은 누구한테, 이제 예, 누구한테 쫓겨서 예, 그러니까 뭐 게르만족 같은 경우 대이동 같은 경우도 훈족한테 쫓겨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네, 결국 그렇지. 뭐 로마를 이제 망하게 만든 것처럼 뭐 그럴 수도 있죠 보면은
자, 그래서 하여튼 남극은 인간의 예. 호기심의 거의 뭐 끝판왕인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 기지들이 몇 개 있죠? 우리나라도 기지 있고. 예, 우리나라도 기지 있고. 네. 사실 남극 조약에 가입된 국가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이곳의 기지를 유지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극에는 과학 기지들이 되게 많은데 이 남극에 과학 기지를 설치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남극 조약에 이제 서명을 해야 돼요. 네. 남극 조약을 따르겠다. 남극 조약에 따르겠다는 거는 우리가 최소한 영토 주장을 당분간 하지 않겠다. 라는 그런 의미겠죠. 보면은 그래서 남극에 설치된 기지들은 이제 영구 기지하고 이제 임시 기지, 그러니까 보통 동계 하계 이렇게 나누는데 네네. 이제 풀타임으로 있는 기지가 영구 기지죠. 남극의 겨울 정말 이제 춥고 어두운 그 시절에도 계속 있는 기지가 영구 기지고 여름에만 또 활동하는 기지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여름에만 이제 직원들이 가가지고 연구자들이 가서 활동하는 그런 기지들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남극에 기지를 두겠다라고 하면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남극에 기지를 두겠다? 필요한 예. 그 기지 뭐 안에서 필요한 거? 그 안에 보이죠.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예. 뭐 집을 지어야 되겠죠. 집을 지어야겠죠. 예. 그래서 일단 집을 짓는 것들은 이제 되는데 사람이 그 남극에서는 농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아, 식량이. 예. 뭐 하나 필요한 거 있을 때마다 다 지구 반대편에서 아무리 제일 다이소가 하나 있어요. 배가 있어도 배. 그렇죠. 배가 있어야 되죠. 배가 있어야 되죠. 배가 있어야 되고. 쇠빙선. 예. 쇠빙선. 그다음에 또 안에서 이동하는 중간에 뭐 도로가 있는데도 아니니까 날아다닐 수 있는 헬리콥터라든지 뭐 경비행기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뜨고 내릴 수 있는 활주로. 돈 많이 드네. 돈 많이 들죠. 그러니까 남극의 기지를 두고 유지하는 거는 상당히 이제 돈이 많이 들어요. 아까 이제 김프로님께서 쇠빙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비싸요. 비싸죠. 예, 우리나라에도 쇠빙선 한 척 있죠. 보면은 한 척밖에 없어요. 예, 한 척 더 만들고 싶었지만 자고한 이것도 사람 목숨 하나 걸려가지고 이제 만든 거죠. 이제 보면 뭐죠 그게? 아리온호라고.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과학 탐사용으로 갖고 있는 이제 쇠빙선이 하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쇠빙선 그러면은 우리나라 분들은 잘 이제 모르실 텐데 쇠빙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얼음을 깨고 이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제 네. 그런 배죠. 근데 쇠빙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무 얼음이나 다 깰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레벨이 다 정해져 있어요. 깰 수 있는 그렇지. 그 예, 레벨이 다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택도 없는 거 덤벼들다가는 이제 배가 망가지겠죠. 보면은. 그래서 얼음을 깨려고 그러면 일단 엔진 힘도 좋아야 되고. 그렇지. 그 다음에 상당히 이제 배도 두꺼워야 되고요. 네. 자기 몸체로 깨는 거예요? 아니면 앞에 망치가 달려 있어요? 망치가 있는 건 아니고요. 뭐 몇 가지 방식으로 보통 깨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앞쪽에 물 밑에 이렇게 긴 아이스 브레이커라고 그래가지고 예, 아이스 나이프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이제 콱 쳐박아서 이제 미리 균열을 내놓고 배가 이제 그 다음에 남은 얼음들을 헤치고 가는 게 선발대 있구나. 제일 약한 얼음들을 만났을 때 쓰는 거고요. 조금 이제 두꺼운 얼음을 만나면 이제 올라갑니다. 얼음 위로? 예, 얼음 위로 올라갑니다. 그 약간 후진했다가 네. 얼음 위로 몸체를 올리는 거죠. 뭐야? 수리강제 수빙양제. 그러면 이제 자기 몸무게로 깨는 거죠. 깨는 거야? 예, 자기 몸무게. 다시 뒤로 갔다가 올라가고. 집을 만드는구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쇠빙선이 보통 덩치가 좀 커요. 덩치가 큰 이유는 뭐냐면은 그 무게 중심을 앞뒤로 계속 좌우로도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올라타려고 그러면은 앞쪽을 네. 가볍게 되잖아요. 뒤는 무겁게 해서. 그러면 안쪽에 밸런스 탱크가 있어 가지고 물을 뒤쪽으로 빼놓으면은 앞쪽이 들리겠죠. 그러면 비교적 쉽게 올라타고 올라탄 다음에 깨지면 좋은데 안 깨지면은 물 탱크 밸런스 탱크를 앞쪽으로 옮기면 무게가 앞으로 이렇게? 가해지니까 다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작업들을 이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전투선이구나. 쉽지 않죠. 배빙설만. 그리고 또 이제 좌우로도 움직여야 돼요. 왜냐면 이제 자고 일어났더니 사방이 다 얼음이야. 이런 경우들이 종종 생기거든요. 그렇죠. 예, 좌우로 몸을 흔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제자리에서 360도로 회전한다든지 뭐 이런 작업 고난이도에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사실 쇠빙선 같은 경우는 뭐 주로 이제 제일 옛날에는 많이 만들던 나라가 이제 노르웨이, 그 다음에 소련, 러시아죠. 러시아, 그 다음에 미국, 뭐 이런 나라들이죠. 아무래도 북쪽에서 이제 얼음 깰 일이 있는 나라들 있는데 최근에는 중국이 이제 이 쇠빙선들을 많이 만들어요. 중국이요? 네. 왜? 중국이 이제 북쪽 그 일단은 과학 탐구 목적이라고 이제 만들어서 네. 이제 주로 항해하는 지역이 북극 쪽을 많이 항해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북극의 어떤 항로를 개척하겠다, 그러니까 북극 쪽까지 영향을 이제 미치겠다라고 해서 중국 친구들이 이제 이 친구들을 한번 뽑아내면 뭐 하기야, 예, 뭐. 많이 뽑아내니까 사실은 이 중국 그 신빙 쇠빙선에 비하면 이제 미국이나 러시아 쇠빙선들은 되게 낡아가지고 특히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안보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 쇠빙선이 너무 낡았다.
그 항로를 만들면 그 항로가 중국 거예요, 아니면 뭐 여러 사람이 다닐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를테면은 중국 배들이 많이 다니고 그러면 중국 배들이 많이 다니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국 항 그 상선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뭔가 기지라든지 뭔가를 건설할 수도 있겠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슬슬 우리 땅 그렇죠. 중국이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확고부동한 내 앞마당이라고 생각했던 그 알래스카나 북쪽인데. 샀는데. 갑자기 거기 이제 딴 친구들이 들어와서 깔짝거리는 모습들이 이제 보기 싫겠죠. 어쨌거나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쇄빙선 같은 경우는 일찍부터 우리나라가 남극 탐험을 시작한 거는 1980년대부터였는데요. 그때부터 쇄빙선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제 만들어진 거는 2009년에 돼서야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이제 쓰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어쨌거나 뭐 배를 잘 만드는 나라니까 우리나라는 네. 네, 쇄빙선 만드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여기다가까지 이제 예산을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다. 만들어서 수출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수출 사실 쇄빙선 수출은 많지 않았고 네. 제가 최근에는 이제 그 어디죠? 그 아말 가스전인가요? 그 러시아. 네. 아 러시아 저 북극. 예예 북극전에 네. 해가지고 이제 야말. 쇄빙 네. 이제 LNG선이라고 그러나요? 네. 예 쇄빙 원래는 이런 북극 쪽에 항해를 할 때 보면 선단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네. 앞쪽에 쇄빙선이 붙고 길을 개척하면 뒤에 이제 배들이 쫄쫄쫄쫄 따라가는 이제 이런 루트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항상 한 배를 편성해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 배가 자체적으로 뭐 LNG 저장도 하고 쇄빙 기능까지 있으면 훨씬 편하니까 근데 비싸긴 한데 많이 팔면 좋은데 잘 팔릴까 모르겠어요. 요즘 LNG 값이 뭐. 그래서 우리나라 기지는 그러면 남극에 일단 세종 기지죠. 남극에 기지가 네. 두 개 있어요. 아, 두 개나 있어요? 예, 그래도 두 개입니다 보면은. 오, 엄청 예. 많았네. 그래서 세종 기지만 네. 알아봤는데. 세종 기지는 네. 우리가 한창 올림픽의 정신이 팔리던 그 시절에 1988년에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지가 이제 2014년에 만든 장보고 기지. 우리나라는 약간 이 세종이라는 대왕 세종대왕 이름이 가장 좋은데 붙여져야 되는데. 좀 이럴 때 보면은 아, 좀 나중에 더 좋은데 만들면 세종 기지라고 붙이지 너무 빨리 붙였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처음 산 게 제일 좋죠. 그런가요? 아, 제일 좋으니까 처음 딱 골랐겠지. 그런가? 자, 그 우리나라 해군 배들도 보면 사실 대한민국 해군에서 1등은 이순신 장군인데 이순신 장군 이름을 너무 빨리 써버린 좀 그게 아닌가. 예, KDX2에 쓰고 나니까 KDX3 이제 이지스 구축함을 만들고 나니까 거기에 이제 이순신 장군함 이렇게 딱 붙어야 되는데 그렇지. 좀 맞아. 아쉬운 면도 좀 있죠. 기차가 통일호가 굉장히 그래서 안 좋지. 처음에 제일 좋은 거라서 통일호를 붙여놨는데 옛날엔 비둘기호도 있었죠. 평화를 상징하는. 네네 그렇지. 어쨌거나 우리나라와 남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1985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남극 탐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 탐사대를 처음 보냈다는 거죠. 네. 예, 그 시절에도 벌써 누군가는 이런 작업을 해서 과학자들이 가서 연구를 시작을 연구할 했고 게 있어서 그렇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연구를 이제 하겠다라고 해서 갔던 거고. 네. 그리고 1987년, 그러니까 85년에 첫 번째 가고 87년 2년 만에 남극 기지를 짓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순식간에 기지를 지었어요. 1988년에. 예나 지금이나 대한민국은 빨리빨리의 이제 대명사인데.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빨리 지은 사실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이유가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그 잘 안 알려진 첫 번째 이유는 북한이 당시 이제 중국하고 공동으로 중국 기지를 빌려가지고 남극에 기지를 건설하려고 한다는 이 정보가 이제 들려왔습니다. 예. 북한에 뒤질 수는 없다. 본인은 그런 걸 참을 수 없어. 그렇죠.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가 이제 그 아프리카에 네. 공간 없는 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하면 우리도 한다. 뭐 대한민국이 살기 힘든 게 요인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 보통 농담처럼 이야기하는데 일본이 하면 우리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요. 일본이 못하면 일본도 못하니까 우리 당연히 더 해야 되고 일본을 앞지를 수 있는 기회니까 뭐 이런 것처럼 1980년대에는 북한이 하면 우리도 당연히 한다. 이런 이제 그런 게 있어가지고 북한 기지 건설 논의와 맞물려 가지고 앞서간 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당시에 이제 남극 조약이 1961년부터 이제 효력을 발휘했는데 30년 동안은 우리가 남극 영토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30년 정도 지나면 뭔가 룰이 잡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해놨는데 30년이면 91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91년이 되기 전에
뭔가 우리도 한 발 걸쳐놔야 저 논의에 이제 91년 이후의 논의에 우리가 끼어들 수 있다라고 네, 네. 누군가 이제 생각을 하셨던 거죠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 남극 조약에서 보면은 남극 조약 당사국 ATCP라고 그러는데 여기 회원국 자격이 이제 있어야 뭐 남극에 대해서 발언권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발언권을 얻으려면 뭐 돈이나 이런 게 아니고 남극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 뭐 과학적 탐사 이런 활동 실적이 있어야 돼 보면. 나 이런 거 했으니까 나도 좀 껴주세요. 그래야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네. 그게 있어야 과학 기지 위치도 이제 잡아서 이제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남들이 다 했는데 거기 옆에 또 짓겠다. 예전 처음에 장보 세종 기지 지을 때는 좀 괜찮았는데 지금은 남들 기지 다 있는 곳에 짓겠다 그러면 안 해줘요. 그러면 너 저거 짓지 말라고. 거기 우리 다 하고 있는데 왜 여기 좀 다른데 외진 데로 가서 짓지? 이런 식으로 기지가 있는 그 동네에 뭔가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지가 있으면 아무래도 그 기지 주변에서의 주로 조사 활동에 집중하게 되죠. 왜냐면 멀리 가려. 남극이 여기 얼음이나 저기 얼음이나 그 얼음이 그 얼음이지 뭐. 다 다릅니다 보면. 지질학적으로도 다르고요. 대할? 예. 아, 대륙인데요,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는 다 남극 대륙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땅 위에 얼음이 있는 적도 있고 바다가 얼어서 그 위에 얼음 위에 계속 눈이 쌓여서 이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특성들이 다 다르죠, 보면은. 그래서 그 그렇게 조금씩 다 다르죠, 다르긴.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런 빙하나 얼음을 연구하는 학문이 거의 없는데 이제 해외에서는 이런 것만 전문으로 연구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얼마나 더 깊이 과거의 얼음을 어떻게 뚫고 들어가서 탐사하느냐 이런 이제 작업들도 이제 많이 하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1989년까지는 남극에 대해서 뭔가 이 한 발 들여놔야겠다라는 판단을 했던 거죠 누군가가. 네. 그래가지고 87년부터 남극 기지 건설에 나서가지고 이제 기지 건설을 착수를 했는데 우리가 뭐 집 살려고 해도 도대체 저기 임장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네. 어디를 가야 되나 잘 모르면은 어디 갑니까 보면은. 중개업소. 중개업소도 없으면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 사람들이 좋다는 곳에 매물 찾으러. 예. 뭐 우리가 땅 산다 그러면은 어딘지 모르겠으나 왠지 건물도 많이 들어서 있고 사람들도 북적북적 되면 좋을 것 같잖아요. 남극 기지도 똑같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남극 본토를 보니까 이제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남극 대륙 자체는 왜 저기까지 가려면 쇄빙선도 있어야 되겠고.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뭔가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은데 우리는 돈은 많이 별로 없으니까 좀 싼데 싸지만 좀 괜찮아 보이는데 가성비가 괜찮은 데를 찾자라고 네. 하다 보니까 남극 옆에 있는 킹 조지 섬이라는 이 섬을 이제 눈에 들어온 거죠. 이 섬은 이제 그 여름철에는 상당히 따뜻해져요. 그러니까 땅도 잘 드러나니까 공사하기도 비교적 이제 쉬운 편이고 무엇보다도 주변에 기지들이 이미 많았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기지를 이제 여기저기 만들다 보니까 인프라가 좋아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 있으면 주변 국가들 기지들한테 뭐 아쉬운 소리도 좀 하고 네. 모르는 거 있으면 노하우도 좀 배우고 그런 이제 생각을 이제 해서 이 킹 조지 섬에 그러니까 남극 본토가 아닌 옆에 떨어져 있는 킹 조지 섬에 첫 번째 이제 기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킹 조지 섬은 남극의 뭐 맨하탄 뭐 이런 이야기 들어요. 맨하탄. 남극의 맨하탄. 아, 이거 킹 조지 섬도 저 어느 특정 국가의 영토가 아니에요. 영토 아닙니다. 남극 범주. 킹 조지니까. 예. 아. 저거는 영국령 같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제 발견할 때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은 거죠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제 우도의 버스 기사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본인이 붙여놓으신 이름들을 이제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저기 저 우도의 유일한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저 새마을금고하고 농협이 나란히 있는 저길 있죠. 여기가 우도의 월스트리트라고 부릅니다. 거의 뭐 그런 이제 컨셉이죠 보면. 아, 근데 이거 어떻게 거기다가 진대요? 뭐 예를 들면 큰 배가 가서 뭐 벽돌 같은 거 날라가 거기서 이렇게 시멘트 붓고 뭐 이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네. 하기에는 남극에는 겨울철에는 어차피 모든 활동을 못하니까 여름에 한 석 달 정도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네. 또 남극에는 뭐 눈이 안 온다 하지만 어쨌거나 눈도 오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밑에 땅에다 딱 붙여놨을 때는 쉽게 말해서 밑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또 막는 네. 것도 또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걸 이제 높이 띄워서 짓는 거죠. 땅에다가 기초만 받고 위에서 올려가지고 위에다가 이제 건물을 얹어놓는 필로티 구조로.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제일 공사를 빨리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미리 다 지어가지고 반짝 들어다 올리는. 그렇죠. 조립식 주택. 예, 조립식으로 이제 하는 게 제일 빠른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아마 했던 것 같은데 미리 사전 다 제작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바지선에다가 올립니다. 네. 바지선에다 올려가지고 남극까지 가는 거죠. 한 만 킬로를 넘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가다가 넘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이제 당시에 이제 고민을 했는지 이걸 다 용접을 했어요. 또 바지선에다가. 아, 바지선에다 밑에다. 예, 뭐 이제 한 몸이 됐으니 이제 우리는 공동 운명체 뭐 이런 식이. 바지선으로 갔으면 한 3년 걸렸겠네. 가. 아니 뭐 그 생각보다는 그래도 빨리 갑니다. 아, 배라는 게 꾸준히 자면서도 달리니까. 와. 의외로 또 배는 또 꾸준히 가다 보면 빨리 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남극 기지를 설치를 했던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가건물 같은 이제 그런 형태의 건물이었는데 우리나라 남극 기지는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세종 기지, 그다음에 장보고 기지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이제 현대건설이 고생을 좀 했습니다. 현대건설이 이제 둘 다 짓는 하고 그렇죠. 고생을 했는데 처음에 세종 기지 지을 때는 뭘 고생했냐면은 당시 이제 과학기술 처였나요? 여기서 막 광고를 했어요. 우리 남극 기지 짓습니다. 막 그래가지고 현대건설이 이제 맡아서 이제 근데 처음에 계약도 안 하고 현대건설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니네가 져라. 우리 한 50억 정도 줄 테니까.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아 일단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견적을 뽑아 보니까 택도 없는 거예요. 이 50억 가지고는 한 15억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가 어쨌거나 돈을 지불하려면 이제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계약서를 안 쓰고 현대건설이 이제 요리조리 도망다닙니다. 보면. 왜냐면 쓰면 이제 해야 되는데 네. 쓰고 난 다음에는 이제 증액이나 이런 게 안 되잖아요 보면은. 야 전화 받지 마. 뭐 그런 식이죠 이제 보면은. 그래가지고 아, 유명한 분 많이 나오네 오늘. 아니 잘한대. 잘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지은 걸 보면 네. 우리 정지영 회장님 계실 테였으니까 아, 그냥 해줘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다른 걸로 뭔가 보상을 받았나 뭐 이런 생각도 있죠. 들지만.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있어서 현대그룹, 현대 계열사들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기여한 거를 잘 물고 이렇게 긁어모아 보면 책 한 번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 우리나라 저 고흥에 가면 전남 고흥에 가면은 나로 우주센터. 네, 그렇죠. 네. 그것도 현대예요? 예. 네, 근데 거기도 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옛날에 갔을 때 아직 완공되기 전에 갔는데 거기 이제 그 막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원래 이제 기지를 건설할 때 우주선 발사체를 만드는 예산이 있고 이제 기지를 건설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따로따로 분리가 안 되고 이제 한 복수로 이제 돼 있는 거예요. 한 통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사체 R&D 기술도 있고 그러면 이거 발사체 이제 세우는 이거 저기 탑도 이제 만들어야 되고 기지 건설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통으로 이제 쳐서 이제 발주를 이제 한 셈이죠. 근데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R&D 비용을 원하는 대로 달라고 해봐야 이제 기재부에서 협의를 안 해주니까 전체로 한 통으로 묶은 거죠. 이제 묶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이리저리 이제 놀려 쓰면은 이쪽이 대충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파도 바위고 네. 의외로도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되니까 이 발사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대중공업에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이 돈은 다 썼고 발사대는 이제 아직 완공은 안 됐고 실제로 러시아 친구들이랑 엔지니어들이 해가지고 저기 발사체는 저쪽에 이제 그 만들어져 있는데 쏘긴 쏴야 되는데 정작 쏠려면은 발사대 예산이 이제 부족한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부족한 거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안 알려졌어요. 근데 뭐 거기서 이제 세 차례 이제 네 차례인가요? 이제 발사체를 쐈으니까 네. 완공은 했는데. 그냥 눈 딱 감고 현대중공업이 그냥 해드려 이렇게 했는지 뭐 어쨌는지 모르겠으나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이제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세종 기지는 1988년에 이제 건설이 돼가지고 그 이후로 2014년 장보고 기지가 건설될 때까지 유일한 이제 우리나라의 그 남극 기지로서 많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극 기지는 보통 겨울철에 가면 겨울철에 갈 수도 없지만 겨울철이 되면 한가해집니다. 그냥 그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집 안에 있는 거죠. 집 안에서 이제 보일러 꺼질까 이제 하고 이제 어디 시설 터지는 데 있나 없나 이제 이러고 보는 거죠. 대신 이제 자동 측정 장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만들어내니까 이제 그런 것도 관리하고. 인터넷은 되겠죠? 잘 안 되는 데가 많은데요.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남극에서 인터넷이 제일 잘 되는 기지가 이제 우리나라 기지입니다. 역시 우리나라. 예, 한국 사람들은 이거 없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나라 기준으로도 우리나라 인터넷이 제일 잘 되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 꽤 최근까지 네. 이 남극에서 우리가 뭐 전화를 한다든지 위성 통화를 한다든지 그러면 한 10분 정도 딱 정해진 시간대만 할 수 있었어요. 아, 위성 지나갈 때. 위성 지나갈 때 딱 맞춰가지고.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참 소식 듣기도 이제 어렵고 네. 이제 했던 이제 그런 지역들이었고요.
그래서 이 남극 기지가 세종 기지가 쭉 활동을 하다가 뭐 별 큰 일 없이 뭐 중간에 이제 주방 보조를 둘러싸고 서로 다툼이 벌어진다든지 뭐 탐사를 하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뭐 어디 큰 파 뭐 좀 다친다든지 이런 일 정도만 있었지만 큰 문제는 없다가 이제 2003년에 이제 큰 일이 벌어졌죠. 뭐죠? 그때 이제 우리 대원이 이제 사망하는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전재규 대원이라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름이 예, 벌써 17년 전인데. 저는 이 기억이 되게 생생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연구원에 다닐 때 제 사수가 이제 여기 갔었어요. 남극에? 예, 남극에 네. 가서 이제 혼자 연구실 지키고 있다가 올 때 다 됐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뉴스 속보로 딱 뜨는 거예요. 남극에서 몇 명 실종. 근데 계산을 해 보니까 이 선배 나올 때가 됐는데 이 날인데. 좀 있다가 이제 그 사수 그 형수님께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아, 막 환장하겠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뱃속에 애기도 있는데. 정말 온갖 생각이 다 났던 게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데 2003년 12월이었어요. 12월 여기는 이제 여름이죠. 이제. 여름이죠. 예, 여름이었는데 이제 교대를 한 거예요. 대원 교대를 이제 근데 그 킹조지섬 나중에 이제 지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만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만이 이렇게 있고 네. 그런 기지들이 이렇게 쭉 서 있는데 우리나라 기지가 이제 여기 있으면 그 저쪽 배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큰 배가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이제 왕복하면서 이제 실어 나르는 거죠 사람을. 네. 그러다가 이제 대원을 보내고 들어와야 되는데 풍랑이 너무 심해진 거죠 갑자기. 풍랑이 심해지니까 이 세 사람이 본부에다가 교신을 해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근처에 있는 그 장성기지 그러니까 이제 중국 중국기지 쪽으로 가겠다 네, 네. 라고 교신을 한 다음에 이제 연락이 일단 두절이 됐어요. 네. 그러다가 좀 있다가 일단 우리는 괜찮습니다 라는 무전이 다시 들어오고 이제 교신이 두절된 거죠 이제 보면. 근데 연락이 더 이상 안 되니까 야 괜찮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그때까지 괜찮은 건 맞는데 네. 그 다음에 또 뭔 일이 생긴 거지? 이 자식들 어디 있는 거야? 당연히 이제 궁금해지는 거잖아요. 이제 보면 중국 기지 연락을 해보니까 아니 우리한테 안 왔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뭔가 일이 났겠구나라고 네. 생각을 해서 이제 수색 구조대를 이제 보내는 거죠. 근데 네. 당시 그 우리나라가 보유한 남극 기지에서 보유한 바다에 나갈 수 있는 장비는 이제 조디악이라고 그러죠. 우리 조디악 보트라고 그 검은 밑에 바닥 있는 그 해병대 타는 거예요? 예예. 예. 그 조디악 보트 3대가 유일했어요 보면은. 그럼 그걸로 뭐 조디악 보트가? 고무 이게 고무인데 고무인데 이제 플렉서블하진 않고 좀 이렇게 좀 단단한 네. 형태의 이제 보면은 뭐 조디악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 조디악을 이제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데. 간단히 뭐 모터 하나 다르고 이렇게 뒤에 이제 있고요. 예. 예. 그래서. 당시 이제 남극의 상설 기지를 운영하는 나라 중에서 쇄빙선이 없던 나라가 이제 우리랑 이제 폴란드 두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연구원 우리나라 이제 가 있는 기지 분들은 뭐 우리가 이따위 거에 뭐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는 장보고의 후예인데 막 이러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차마 바다에 못 나갈 때도 많이 나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날도 이제 사실 파도가 꽤 심했는데 어디 이제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배가 한 척은 없어졌고. 나머지 배 한 척을 끌고 이제 다섯 명이 이제 나갔는데 파도가 거친 와중에 이때 튕겨 나가는 거죠 파도에 맞고. 그 조대학 배를 예, 배를 타고. 아니 그 잃어버린 한 보트가 있었고. 예, 그 보트를 찾기 위해서 가서? 구조대가 나갔는데 파도가 심해서 파도 그 보트를 파도가 덮쳐가지고 예. 그 보트에 타고 있던 사람 중에 두 명이 이제 튕겨져 나간 거예요 보면. 예. 근데 한 분은 기적적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육지로 밀려와가지고 생존을 했고 네. 우리 전재규 대원은 바다 위에서 의식을 이제 잃어가지고 결국 이제 거기서 사망을 한 거죠. 그럼 나머지 세 분은 어떻게 됐냐면은 이 사람들도 결국 조난을 당했는데 네. 운이 좋아가지고 이제 쫄쫄쫄쫄쫄쫄 바다 쪽으로 이제 밀려온 거예요. 이제 육지 쪽으로. 네. 육지 쪽으로 밀려왔는데 남극의 이 기지들 주변에는 무인 포스트들을 이제 갖다 만들어 놓습니다. 혹시나 조난이 났을 때 대비해서 쉘터처럼 그 안에 보면은 뭐 연료라든지 급하게 먹을 수 있는 식량 같은 거. 이거를 토대로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긴 했는데 문제는 악천후가 계속 이어지니까 밖에 나가 가지고 우리 여기 있다라고 이제 뭐 소식을 전하거나 이제 이럴 수가 없던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어쨌거나
순간적으로 8명이 이제 실종이 됐다라는 기사가 뜬 거예요. 와. 저는 8명 실종이 다 죽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극 기지에서도 남극 주변 기지들에서도 8명이 실종됐습니다라는 소식 들으니까 다른 나라 기지에서 이제 위로 이제 전문이 답질하는 거예요. 일단 이런 상황에서 바다에 와서 뭔 일이 생기면 다 죽은 거다 보면. 근데 이제 남극 같은 경우는 또 인류 공동체라고. 네. 어느 기지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모두가 밟아서 뛰어나갑니다 보면. 네네. 네. 그건 왜냐면 그래야 나중에 내가 힘들었을 때도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게 뭐 중국이든 일본이든 뭐 미국이든 할 거 없이 한 끝에 러시아 이제 헬기가 이제 발견을 한 거죠 이제 저기 육지에 세 명, 저쪽에 한 명, 뭐 나머지 사람들도 이제 일단은 그래서 단계적으로 찾아가지고 다 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명이 사망을 했으니까 대단한 참사다, 어떤 참 슬픈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다른 나라 그 주변의 기지에는 한국 애들은 정말 운이 좋다. 저런 상황에서도 한 명 사망으로 맞고 나머지 사람들도 다 멀쩡히 돌아온 거 보면 운빨 있는 나라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는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네. 천신만고 끝에 이제 참 돌아오는 과정도 쉽지 않았고 이렇게 국가적인 과제를 위해서 수행을 위해서 갔던 사람이 사망을 했을 때 이걸 국가 유공자로 대접을 해줘야 되느냐, 또 이런 또 논란 또 있어가지고. 또 어디다 그러면 국립묘지에 묻을 수 있느냐 없냐, 또 참 이런 어떻게 보면 참 황당한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어찌되었거나 이 전재규 대학원생이었죠. 20대 대학원생이었는데 대학원생이 이제 사망을 하면서 새삼 이제 남극이라는 동네에 우리가 너무 아무것도 없이 사람만 보냈다라는 이제 자성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항상 사건 사고가 생기면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예산과 조직이 이제 좀 늘어나는 얘기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쇄빙선 네. 예 아리온호라는 게 사실은 이 전재규 대원의 희생 덕택에 생긴 배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가겠다라고 네. 해서 7,500톤급 정도 되는 꽤 큰 다른 나라 쇄빙선하고 비교해봐도 상당히 큰 이제 이런 쇄빙선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된 거죠. 2009년 12월에 그래서 처음으로 남극으로 이제 항해를 하게 됩니다. 보면. 네. 그러니까 일단 쇄빙선이 이제 만들어지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제 두 번째 기지를 만들 여력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기지는 이제 남극 본토에다가 만들겠다. 이제 외곽에 있다가 이제 좀 핵심지로 이제 들어오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남극 어디다 만들 것인지를 놓고 한 2년 정도 이제 작업도 하고 다른 나라 국가들하고 협의도 한 끝에 이제 로스에라고 부르는 어떤 그런 여기도 이제 남극 대륙에서는 이제 바닷가에 있는 네. 이제 그런 곳이죠 보면. 그래서 남극에 이제 많은 기지들이 있는데 남극 해안이 아닌 좀 남극 내륙에 있는 기지를 운영하는 나라는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남극 내륙에 저 한쪽에 있는 이를 왜냐하면 거기다가까지 기지를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보급을 수백 킬로를 달려가서 그렇죠. 해줘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극 내륙의 기지를 보유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이탈리아 이렇게 네 개국밖에 없고요.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이제 임시 기지로 중간에 있다가 철수하고 네.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가는데, 어쨌거나 2014년에 이제 장보고 기지를 이제 완공을 이제 합니다 보면. 그래서 우리 서울부터 기준으로 따지면은 12,700km 정도 되는 곳이고요. 남위 74도 37분, 동경 164도 12분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따뜻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이라고 하면 남극 여름에는 한 영하 2, 3도 정도. 네. 근데 이제 겨울철에는 초속 20m 이상의 바람이 부니까 당연히 이제 활동 금지가 되는. 그래서 이 장보고 기지는 약간 우주선처럼 생겼어요. 지상에서 뛰어가지고 이렇게 본관동이 있고 옆에 이제 여러 건물들이 미리 이것도 현대건설이 이제 했는데 아마 적자를 꽤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기지 안에 있는데도 옆에 동에 갔다가 고립이 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네. 갔는데 갑자기 막 그 바람이 너무 강풍이 불어가지고 갈 수가 없는. 그러면 이제 바로 옆이지만 구조대 파견하는 거예요. 데리고 올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남극 기지 이야기가 이제 장보고 기지가 나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공간이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갈 수가 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장보고 기지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는 그 1인 1실이 안 되고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니까 1인 뭐 1실 3인까지 이제 늘어나는 거죠. 하계 대원들이 막 많이 오니까 네. 복도에도 자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남극 기지 생활을 쭉 보면 재밌어요. 일단은
첫 번째 남극 기지 생활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일이 많다. 오. 왜냐면 사람은 별로 없는데 할 일은 있다. 일인 다역 뭐 당연히 해야 되고 끊임없이 눈 치워야 된다. 우리 군대 다녀오신 남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끊임없이 눈 치워야 된다. 뭐 눈 오면 또 치워야 되고 바람 불어서 쌓이면 또 치워야 되고 네. 뭐 이런 일도 이제 많고. 눈이 그치면 치워야 되는데 오는 도중에 계속 치우라고 해. 사실 남극 장보고 이제 잠깐 사진 봤는데 멋있게 생겼네요. 예, 멋있게 생겼죠 보면은. 예. 그래서 근데 이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남극까지는 그럼 어떻게 가요? 이 기지에 있는 사람들은 남극까지 어떻게 가냐고요? 예, 기지 대원들은 어떻게 가죠? 뭐 이렇게 비행기로 뭐 아니 뭐 이렇게 타는 거 있잖아요. 그 아니, 그거는 이제 남극 안에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거기까지 가죠. 일단 뭐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고 일단 호주로 갈 것 같은데. 뉴질랜드로 가요. 예, 그 동네가 가깝겠죠. 예, 가깝죠. 예. 그래서 옛날에 이제 장보고 기지, 그러니까 세종 기지만 있던 시절에는 주로 이제 칠레로 갔어요. 이제 푼테 아레나스라는 곳까지 가서 거기서 칠레 공군 기지를 이용해서 이제 갔었고. 네. 이 장보고 기지가 생긴 다음서부터는 이제 주로 호주나 뉴질랜드. 그러니까 이제 뉴질랜드에서는 어떻게 가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남극까지 운행하는 그 비행사가 있어요. 비행사? 예, 항공사가 있어요. 업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오, 손님이 있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갈 때 보면 주로 이제 만약에 뉴질랜드까지 간다 그러면은 인천공항에서 뉴질랜드 오클랜드까지 이제 네, 가서. 오클랜드에서 다시 비행기를 갈아탑니다. 그래서 이제 크라이스트 처치까지 이제 또 가는 거죠. 그러면 이미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녹초가 됐는데 여기서 보면은 사파이어 항공이라는 이제 아마 항공사 같은데 여기서 운행하는 이제 군용기를 개조한 C-130을 개조한 남극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비행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비행기를 타려면 또 한 시간 정도 교육도 받아야 돼요. 승객도? 네, 승객도. 왜냐면 이제 뭔가 이 뭐 조난시라든지 네. 뭐 수칙, 안전 수칙. 그래서 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이제 7시간 정도 다시 뉴질랜드에서부터 예. 가면 이제 남극대로 도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면 뭐 거의 비몽사몽 해서 도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면. 네. 근데 이게 뭐 언제 출발할지 알 수 없어요. 일단 아침에 나와 보세요. 입니다 보면은. 일단 아침에 나와가지고 날씨 좋으면 갑니다고. 오늘 날씨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이제 돌아가세요. 근데 이게 애매할 때가 이제 짜증나는 거죠. 날씨 좀 개면은 뜰 수 있으니까 잠시 대기해 보세요. 그러면 한 5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요. 돌아가세요. 그러면. 그럼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만 가는 사람만 짜증나는 게 아니고 이 비행기가 이제 돌아오면은 남극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예. 나와야 되는 사람들까지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일정에 맞춰서 이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작업들을 이제 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그러면은 남극에 내리는 이제 활주로는 그냥 얼음 위에다가 이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남극 대륙 안에 이제 안정적으로 있는 활주로가 있는 기지도 있고 네. 어떤 경우에는 이제 여름철에는 녹고 겨울철에는 이제 얼음이 어는 이런 곳에다가 이제 활주를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뭐 그럼 착륙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 거기 있는 기지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이제 일일이 얼음을 이제 잽니다. 얼마나 두꺼운지를 그래서 다닐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를 하면 이제 거기 내리는 이제 이런 작업도 이제 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실제로 남극 이 비행기를 타고 다녀오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정말 고역이라고 그래요. 뭐냐면은 일단 군용 비행기니까 빽빽하게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수직 좌석입니다. 안 제껴져요 이렇게 딱딱한 의자에 네. 거기다가 이제 뭐 공군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헤드셋 하나 쓰고 네네 제가 공군입니다. 소음과 진동에서 이제 7시간 타고 앉아 있으면 이제 멍해지는 거죠. 네, 두 분은 몰라요. 공군이 타봤어요? 저요? 솔직히. 아 그걸 검증할 기회는 없어.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솔직하게 해야 되죠? 아니 타봤냐? 왜 솔직하게 해야 되죠? 이 뭔가 아니, 솔직히. 솔직히는 아니 원래 공군 다니시면 저기 뭐야 그 휴가 갈 때 이렇게 휴가 갈 때 비행기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 저기 네? 공군들 휴가 나갈 때 보면은 네. 그 수송기가 이렇게 쭉 우리나라 맨날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거기 편승해가지고 오시던데 솔직히 자신 없대요. 아니 저는 아니 공군 기지는 육지에 있잖아요. 네, 휴가 육지. 나올 때는 버스 타고 나오죠. 근데 이제 뭐 버스를 타고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그 한반도를 이렇게 순회하는 계속 순회하는 그 공군 수송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자리가 비면 탈 수 있는 돌아다니면서 부대마다 건빵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태우고 가고 이제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질러 가면 쉬운데 이렇게 돌아서 이제 가는 셔틀 비행기 공군 좀 얘기 좀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마도 뭐 전투 비행단 얘기인 것 같고요. 저 네. 교육부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처음 타본 게 아마 29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갈 때.
제주도 뭐 이런 거 비행기 한 번도 못 타봤어요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네. 교육. 그래서 이제 그 남극에서는 그러면 물은 그냥 얼음 녹여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예, 기본적으로는 네. 근데 그 담수화 시설이 있어가지고 네. 바닷물. 아, 이거 담수, 바닷. 아, 남극 얼음은 짜요? 아니요, 이제 그 우리네 기지도 이제 해안가에 있으니까 예. 해안가 얼음 밑에다가 이제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바닷물을 퍼올려서 왜냐면 바닷물은 계속 물이니까 얼음 밑에는 계속 물이니까. 네. 그러면 그 얼음 물을 이제 그 짠 물을 이제 담수로 만드는 거죠. 얼음 녹이면 민물 아니에요? 얼음 녹으면 당연히 민물인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부피가 크다 보니까 이놈들을 원하는 만큼 쓰려고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을 이제 녹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낫다. 근데 이제 평소에는 이런 담수화 시설을 쓰다가 이제 너무 얼음이 꽝꽝 얼어가지고 파이프가 막힐 때도 있잖아요. 아, 그렇겠네. 예,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융설, 눈이나 얼음을 녹이는 시설은 있어요. 비상시를 대비한 그런 시설들은 있는데. 밥 먹어야 되니까. 평소에는 자관 그 담수, 네. 담수화 시설, 바다 짠물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이제 눈을 녹여서 이제 마시는. 야, 그렇게 아까운 물인데 목욕 샤워는 어떻게 해요, 그럼? 아, 뭐 평소에는 다 할 수 있죠 보면은. 그래서 짠물로 하나? 아니요, 다 담수화 시설로, 예, 담수화 시설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전기가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은 전기만 있으면 뭐 다 돌려가지고 뭐든 할 수 있으니까. 담수화 시설이니까 뭐 그런 규모는 큰 건 아니겠지. 뭐 그래도 하겠진 않겠지. 왜냐면 대원들이 뭐 많을 때는 100명 넘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였어요? 우리나라 기지에? 예. 왜냐면 이제 평소에 동계도 관리하는 대원들이 한 30명 가까이 이제 있고요. 겨울철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온갖 관련 파트들, 뭐 펭귄을 연구하시는 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천문학자라든지 뭐 지질학자 이런 각 파트별로 연구 과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모여드는 거죠. 그럼 보면은. 교수님들이 주로 가요? 아니면 연구소? 주로 연구소 좀 민간인들이에요? 그 민간인들이시죠 보면은. 각 연구소 연구원들이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남극 지금은 이제 극지 연구소죠. 극지 연구소랑 제휴해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제 가동을 하는데 이제 가보시는 거죠 보면은. 네. 그래서. 남극 기지에 계신 분들은 이 하계 대원이 계실 때가 사람이 많으니까 반갑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뒤치다꺼리 할 일이 많다 보니까 귀찮고. 좀 귀찮고 힘들기도 하고 뭐 이런 시절이라고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래서 10월부터 한 1월 달까지는 이제 비행기가 이제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고 뭐 가면은 처음에는 반갑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손님 막 치르다가 가면 네. 아이고 이제 좀 시원하고 이제 왜냐면은 막 바글바글하게 있다가 네. 아 이제 각방도 좀 쓰고 그다음에 이제 하계 대원들이 있을 때는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든 한 두 달 사이 연구 결과를 내야 되니까 네. 쉴 틈이 없대요. 그러니까 하계가 주 월화수목 금금금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 아 토요일이지 오늘 쉬는 날 이런 거 없습니다 보면은. 어떻게든 거다가 여름철이니까 24시간 백야잖아요. 네. 떠 있으니까 뭐 시간과 상관없이 뭐 장비만 허락하면 헬기 띄워서 또 저쪽으로 이동해야 되고 그럼 갔다 오면 정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녹초가 될 지경이죠 이제 보면은. 그러고 나서 이제 하계 대원들이 떠나고 나면 이제 그 운영 시스템이 주 5일제로 전환이 되는 거죠. 주말에는 쉬고 작업 안 하고 네. 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이 되니까. 그래서 그 10월 달부터 한 1월 달까지는 항공기들이 이제 왔다 갔다 계속 할 수 있으니까 필요한 네. 물자들이 있으면 항공기로 그때그때 이제 보급을 받으니까 뭐 식량이라든지 특히 이제 채소, 뭐 과일 이런 것까지도 이제 좀 되는데 네. 이게 이제 3월 달쯤 되면은 이제 남극이 이제 겨울 모드로 들어가다 보니까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기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러다가 한 8월 달쯤 되면은 대부분 그 야채, 뭐 과일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진답니다. 신선 식품이 없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8월에서부터 한 10월 달까지 한 두세 달 동안은 이제 주로 통조림이나 냉동 식품. 냉동이야 잘 되겠죠. 밖에 내놓으면 밖에 내놓으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버티는 이제 그런 또 좀 어려움도 좀 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근데 남극 대륙에 가보신 분들한테 남극이 뭐가 제일 멋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 황량한 그 남극 쫙 그 순백의 이런 게 멋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별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아요. 별. 예. 뭐 오염물질이랑 하나도 없으니까. 진짜 잘 보이겠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늘을 보면 세상에 별이 저렇게 많다니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 그건 예. 정말 한번 가보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럼 제일 힘든 게 뭐세요? 그러면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외로워요. 고립감. 특히 이제 겨울철에 이제 있는 동계대원 같은 경우는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기지 안에서 뭐 탁구도 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레크레이션 활동도 하지만 하루 이틀이죠. 하루 이틀이죠. 30명 있다고요?
그렇죠. 선수 되겠다. 근데 전방의 주요 피부대도 예. 그 정도보다 조금 작은 인원이 그냥 한겨울 계속 보내요. 그래도 거기는 이제 뒤로 후방으로 나왔다가 또 다시 나갔다 이러잖아요. 페바라고 하죠. 페바. 중간에는 못 나오는데 황금 마차 가끔씩 하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있다 보면은 겨울철 되면은 이 바람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린답니다. 아. 그러니까 잠을 자기가 이제 쉽지 않대요. 잠을 잘 겨울철이니까 깜깜하니까 아무 때나 누우면 잘 자. 낮에 너무 많이 자서 그래. 그래서 이 귀마개를 하지 않으면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많대요. 아, 예. 방음, 에? 방음을 뭐 사실은 그 건물 자체가 방음을 해도 이게 이건창을 써서 경량으로 이건창 LG 하우스 이 벽을 두껍게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바람 소리가 때문에 이렇고. 그래서 잠을 잘 못 주무시니까 수면 장애, 그래서 수면 유도제 같은 거를 드시고 주무시는 분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상당히 이제 갈등.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예민해지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 잘 되니까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없는데 예전에 제가 들었기로는 이제 인터넷이 잠깐 되는 거예요. 아주 느린 인터넷이 위성 지나갈 때 잠깐 되는데 별거 아닌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갈등이 붙는 거예요. 확인해 보면 되는데. 사실 다운받아. 서울 이제 우리나라에서 A라는 도시가 더 인구가 많냐, B라는 도시가 인구가 많냐, 저녁 먹다가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싸워. 이제 지금 같으면 우리 스마트폰을 해가지고 찾아보면 1분도 안 걸려서 답이 나올 텐데 이게 평소에 이제 스트레스 지수가 이만큼 높여 있다 보니까 되게 격렬하게 이제 그 갈등이 벌어진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걸 확인하려면 다음 이제 인터넷 되는 시간까지 기다려. 뭐 재밌겠네. 아 근데 그게 대체로 이제 저도 이제 군대 생활 해보면은 저는 뭐 GOP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저 소대원들 데리고 이제 훈련을 이제 소대 단위로 갈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모 분대장과 모 상병은 사이가 안 좋아 내가 봐도. 근데 이제 중대나 대대 생활할 때는 얘네들이 이렇게 접촉이 많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대충 이게 묻어가는데 딱 우린 또 박혁보소대라 가지고 15명밖에 안 됐거든. 아 그거 뭐 어떻게 사고가 나는 거야. 안 맞는 게 딱 모아놓으면 이제 그런 경우들이 예, 그렇게 나온 거지. 예. 그래서 이제 남극 대원들 특히 이제 동계까지 있는 대원들을 할 때 테스트 이제 인성 면접 맞아.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시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뭐 한때는 이제 열심히 술을 많이 먹여봤다기도 합니다 보면. 그래서 남극 대륙에서 가장 부족한 게 뭐예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술과 담배를 많이들 말씀하세요. 부족하다고요? 예. 그러니까 산더미처럼 보급할 때 이제 가져가긴 하지만 있다 보면 이제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주변 기지에다가 서로 이제 막 SOS를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기지 서로. 너희들 남는 거 있어? 그럼 있어. 그러면 아, 와. 그러면 날씨 좋을 때 갈게. 그래 가지고 이제 외국 사람들이나 예, 그래서 옆 동네 이제 외출도 종종 갑니다. 서로 이제 그게 정식으로 무슨 우리 과학 협조를 하자 이런 것도 있지만 말 그대로 이제 담배 좀 우리 빌리러 갈게. 그렇겠죠. 너희 술 좀 있냐? 있어. 그러면 갈게. 그러면 가면 또 오면 식사도 한번 대접하고 네. 서로 이제 이제 노는 거죠. 이제 보면은 예. 그래서 지금 장보고 기지 같은 경우는 인접한 이탈리아 기지하고 친하게 잘 지낸다고 합니다. 거기가 파스타 좀 줍니까, 의원? 예. 거기는 그 피자 화덕도 따로 있어가지고 피자 화덕이 따로 있어요? 네, 피자 화덕 따로 있어가지고 이제 피자를 아주 맛있게 잘 구워내 주신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뭐 커피도 이탈리아 이제 우리 그 잘 내리잖아요 보면은 에스프레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이탈리아 기지에 이제 놀러 갈 때 이제 보면 우리 한번 칼질하러 가볼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국 요즘엔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한국 기지에 가면 술 떨어질 일은 없다 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가지고 다른 기지 분들이 이제 한국 기지에 많이 놀러 오기도 하고 예. 아, 술을 많이 셨군요 우리 기지. 우리가 술을 좀 많이 갖고 왔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교류를 하다 보면 아 인류는 한 뭐 이런 친구지 뭐 이제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지뿐만 아니고 다른 기지의 소식도 전해 듣고 이러는데 묻지 못할 일도 꽤 있다고 그럽니다. 특히 이제 과거에 보면 러시아 기지 같은 경우는 그 기지 대장께서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뭐 술을 너무 많이 드는 상태에서 뭘 잘못해가지고 홀라당 다 태워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친구는 이제 보드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이제 중장비를 잘못 밀어 가지고 또 기지를 또 허물어뜨리기도 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도 많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깜짝 놀란 게 이탈리아 기지 같은 경우는 거기 소장님이 이제 기지 대장님이 25년 동안 한 분이 그렇다고 25년 내내 남극에만 있던 건 아니고 이제 중간에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하셨겠죠. 이제 중간에 한번 나오기도 하고 그랬지만
한 분이 은퇴할 때까지 25년 동안 여기 이제 대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1년마다 바뀌거든요 기지 대장님이 네네. 매년 이제 이번 몇 년차 대장 이렇게 하는데 로테이션 되는데 이 리탈리아 기지는 25년 동안 은퇴할 때까지 이제 한 분이 이제 계속 독신인가 보 독신 이탈리아가 너무 싫었던 모양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그 수많은 기지들, 아 수많은 아니지만 몇몇 되는 기지들 중에 제일 좀 빠방한 제일 빠방한 기지 어디입니까? 당연히 아니, 이제 미국 기지죠. 미국 기지. 예, 미국은 아. 남극 대륙에 이제 기지가 많아요. 여기저기 이제 많고 저기 남극점에도 이제 기지가 이제 남극 기지가 있는데 남극점에 있는 그 미국 기지는 이제 좀 전진 기지 같은 네네. 이제 이런 용도고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는. 이제 이런 기지가 맥모도 기지라고 있습니다. 맥모도 만에 있는 이제 기지인데 아까 뭐 농담처럼 이제 킹조지 섬이 이제 뭐 남극의 맨하탄이다 그랬는데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라스베가스라고 해야 되나요? 보면 일단은 그 하계 여름철 인원으로 보면 1,000명이 넘어요. 야, 예, 그 건물 동수로 따지면 조그만 건물까지 합하면은 네. 100개 이상의 건물이 있어요. 건물 100동 리조트예요. 거의 뭐 리조트죠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활주로가 세 개예요. 우리나라 하나도 없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활주로 하나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지금 노력 중인데 네. 활주로가 이제 세 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지 안에 보면은 은행 ATM도 있어요. 그 웰스파고. 뭐 있어요? 웰스파고 그 안에서 이제 뭐 그 왜 돈이 있어야 되냐면은 그 안에 맥도날드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뭐 그 스타벅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 필요하니까 카드도 막아야 되고. 아, 스타벅스가 있어요? 네, 스타벅스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방송국도 있고 카페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 남극 다른 기지에 계시던 분들은 다 이 맥모도 기지에 어떻게 갈 찬스를 한번 되게 노려보시는 거죠 이제 보면은 여기 가면은 이제 대처에 나와서 문명 사회에 돌아오는 이제 이런 느낌을 드시는 거죠. 야 역시 메라탄 나가래 기분 나겠네. 역시 이제 맥도날드 햄버거 최고지 뭐 이런 식으로 맛이 같을까? 미국 뉴욕의 맥도날드와 남극 같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 안에 보면은 뭐 네. 만약에 남극에서 중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유일하게 남극에서 수술을 할 수 있는 곳이 유명하구나. 이 맥모도 기지예요. 여기는 이제 그 미국에서 파견된 의사 몇 분이 계시는데 몇 년 전에 십몇 년 된 것 같은데 그 의사분이 하필 여성 의사분이었는데 이 급성 무슨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근데 하필 이걸 도저히 빼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악천후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이제 약을 비행기는 착륙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든 자국한 약을 전달해 보자라고 해가지고 특수부대원이 이제 그 기지 상공까지 가서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려? 네. 진짜. 이제 낙하산을 이제 매고 뛰어내려가지고 일단 약을 이제 전달을 해서 네. 처치를 하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빼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미국 특수전 부대 이제 항공기를 동원하는 거죠. 네. 그래서 바퀴가 아닌 썰매를 달고 이제 그 폭풍으로 뚫고 착륙을 해서 이제 의사를 그 의사분이니까 이분이 나가면 대신 들어갈 분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체 의사도 집어넣고 빼내는 작업까지. 그러니까 옆에 다른 나라 기지들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천조국이다 천조국. 다른 나라는 아프면 죽어야 되는데 쟤네는 저렇게 데려가는구나.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나 다른 기지에서도 아프면 일단 어떻게 처치한다. 참는다. 약을 먹는다. 세 번째는 맥모도 기지까지 어떻게 가본다. 근데 가기는 만만치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 장보고 기지에서 한 헬기로 한 4시간? 아 멀리네. 네, 꽤 멀리 떨어져 있어요. 가깝다라고 하는데도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헬기보다는 이제 경비행기를 이용하면 한 1시간 정도 거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분들도 이제 종종 이제 왔다 갔다 하고는 계시죠. 그래서 네네. 이 많은 인원들이 가야 되니까 여기는 가보면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유류 저장 시설들이 있어요. 한 3년치 네. 쓸 유류를 이제 저장을 해놓고 네.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1950년대 그러니까 남극 조약이 맺어지기 전까지는 이곳에 원자로도 이제 가동을 했었어요. 원자로? 네, 원자로도 가동을 했었고. 예, 그러니까 소형 원자로 같은 거겠죠. 뭐. 그러니까 소형 원자로죠. 소형 원자로인데 뭐 갖다만 놓으면은 뭐 전기는 무한정 나오니까. 네네네. 예, 이제 그렇게 하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뜯어서 이제 가져갔죠. 이제 아, 오염될 수 있어요. 남극 조약에서는 그 안에 남극 대륙 안에서는 그러니까 핵과 핵물질을 이제 가져올 수 없다라고 이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이제 빼냈던 거고요.
그래서 뭐 제일 큰 기지는 이제 맥모도 기지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중국 기지 같은 경우도 뭐 장성 기지나 뭐 이런 기지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여러 이제 투자들을 이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간에 이 남극은 한번 저도 다녀오고 싶었는데 30대 때 계속 남극 논문을 썼으면 한 번쯤은 다녀오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엉뚱한 길로 인생이 바뀌면서 이제 남극 갈 일은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네. 우리 한번 같이 가는 걸로 한번 계획해 봅시다. 어디 남극이요? 네. 뭐 그런 뭐 뭐가 있어요? 코로나만 없으면 뭐 남극 가신다고요? 못 가는 법은 없는데. 네. 아, 왜요? 남극에 뭐 하시게요? 아니 남극 여행 많이 가요. 이제 박정우 교수도 얼마 전에 커피 한잔 했는데 올 여름에 남극 가려고 딱 했다가 못 갔다고 그러던데. 남극 여행 사가들이 있어요. 여행 전문 사 예, 전문 남극 그걸 통해서만 갈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은 뭐 비용을 많이 좀 들이시면 남극점까지 갈 수도 있죠. 우리나라 그 TV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이죠?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남극점까지 갔던 프로그램도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아, 그래요? 예. 남극점? 예, 남극점까지 돈이 문제죠, 뭐.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그 국정 감사나 뭐 네. 이제 이럴 때 외부 귀빈들을 위한 코스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게 딱 가서 하룻밤 자고 이제 나오는 이제 이런 코스로 이제 운영하시는 경우도 있고.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솔직하니. 예. 네. 어? 그게 그건 좀 오반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아, 이 남극 파면 팔수록 재밌는 남극인데 어떻게 이제 다음 주에는 다른 나라 한번 또 가봅니까? 이제 남극은 이제 돌았으니까 네, 이제 네. 어디로 갈지는 이제 또 봐야죠. 또 이제 공부하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남극이니까. 우리가 남아메리카 남극도 뭐 남아메리카에서 폴짝 뛰면 되는 거니까. 예. 남아메리카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꽤 많이 거했던 것 같아요. 예. 남아메리카 그죠? 남아메리카 거의 다 했죠. 브라질 하고 뭐 네. 볼리비아도 했었고 뭐 안 한 나라들 몇 군데 있긴 하지만 네. 칠레 뭐 이런 나라는 안 했군요. 칠레, 페루 아. 이렇게 안 했었고 어쨌든 남미의 예. 뭐 맹주라고도 하고 남미에서 뭐 가장 또 독특한 문화를 가진 나라가 네? 언어도 다르고 거의 언어가 다른 유일한 나라 아니에요? 브라질. 예. 어. 네. 그거를 응원하는. 댓글이 있었어요. 네. 브라질은 제 역량으로 커버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어디가 될지는 우리 네. 또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한번 또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남극 대망의 남극 사부를 함께 해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